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칩 시니어 인베디디어 엔지니어인 김지훈 과장입니다. 마이크로칩 기술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위험을 줄이는 실지업 세미나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미나는 올해에 업데이트될 보안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 중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리스크5를 가장 안전한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 헥스5 시큐리티와 멀티전 시큐리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리스크5 SOC FPGA인 폴라파이어 SOC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리눅스 플랫폼, 인베디드 플랫폼 및 SOC FPGA 플랫폼의 보안을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실제로 두 부분으로 구성된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은 MCU 수준에서 리스크5 시스템을 보호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몇 가지 기본사항과 리스크5가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부분인 리눅스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인베디드 컴퓨팅 위험 모델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유가 표준인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치를 연결한 경우 이 슬라이드의 왼쪽에 표시되는 블록의 기능은 다릅니다. 하드웨어 계층에서 이러한 블록은 병합되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융합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은 모놀리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주요 구성 요소와 기능 구성 요소는 동일한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연결된 장치인 경우 네트워크 스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TCP/IP 혹은 블루투스 또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하드웨어와 상호작용을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보안이 있다면 아마도 TLS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통신 및 암호화 측면에서 보안을 알고 있는 방법이며 TLS에는 비밀이 필요하며 많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아닌 트래픽 자체의 경로로 기술 세그먼트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비밀 상태를 처리하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기밀 정보는 실제로 나머지 시스템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호는 더 이상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매우 복잡해졌으며 일반적으로 서드파티 객체나 라이브러리로 제공됩니다. 물론 상자는 다시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 코드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리얼 타임 운영체제가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드라이브 등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의 단일 소프트웨어로 연결해서 어떤 것이든 같은 기억 구조로 공유하게 됩니다. 3시간 또는 MCU 기반 시스템에는 기본 하드웨어 보안, 메모리 관리 장치 및 메모리와 같은 기본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또는 우연이든 모든 코드 라인에서 기밀 무결성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응용 프로그램 가용성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죽이거나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리눅스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리눅스는 MMU 메모리 관리 장치와 상대적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몇 가지 문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눅스가 1700만 줄 이상의 코드 공격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공격 표면, 즉 단순히 데이터의 표현에 사용 사례에 대한 몇 가지 자세한 내용은 안전에 중요한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공격 영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non-free kernel 드라이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모듈식 아키텍처로 이 리눅스에 대해 매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하드웨어가 실제로 작동하지만 리눅스와 리눅스의 모든 구성 요소가 일반적으로 오픈소스이므로 실제로 와이파이의 주요 드라이브 중 대부분은 시스템의 상황이 실제로 저장된 종류의 측면에서 노출되지 않은 주요 보안 문제입니다. 특히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로 확장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요즘은 단일 공급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요구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소프트웨어가 사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망 문제는 실제로 관련이 없습니다. 사내의 단일 시스템 디자이너가 해당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인지 또는 적절한 블랙박스 바이너리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급망이 일반적인 IoT 스택에 최소 1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고 라이브러리 자체를 캡슐화하는 타사 공급업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요점은 캐시와 사이드 채널 공격의 큰 문제이며 이는 우리의 폴라파이어 SOC FJ는 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데이터가 코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고 다른 어딘가에서는 캐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RTOS, MCU 기반의 MMU 및 V메모리가 같은 기본 하드웨어 보안 프리미티브 부족, 모든 코드가 CIA의 긴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MMU 기반 가상 메모리는 있지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700만 줄 이상의 코드 공격 및 넌 프리커널 드라이버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로는 타사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독점 바이너리가 있으며 공급망 보안으로 일반적인 IoT 스택에 100개 이상의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드 크리티컬티 시스템에 L0, L1, L2 캐시가 있으며 사이드 채널 공격으로 요약됩니다. 시큐리티 프리미팅 또는 시큐리티 빌딩 블록 측면에서 RISC-V가 제공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RISC-V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RISC-V 파운데이션 웹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ISC-V는 세트 아키텍처입니다. 그것은 공급업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접촉이므로 이 계약에는 이러한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프리빌리지 레벨입니다. 그 중에서 머신은 프리빌리지 레벨의 가장 높은 수준이며 항상 RISC-V 코어에 존재합니다. 리눅스와 같은 코어이므로 각 운영체제에서 MMU를 위해 드라이브를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슈퍼바이즈 모드가 포함된 상황일 것입니다. 이제 H 또는 하이퍼바이저인 슈퍼바이저의 상위 레벨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것을 조합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스펙은 제작에 있어서 많은 일들과 많은 관심거리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하이퍼바이저의 권한을 표준화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응용 프로그램 레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리눅스 사용자들에 의해 사용되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머신 모드와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 갱신이 되지 않는 안전한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적은 공격은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개의 링 또는 세 가지 프리빌리지 모드가 있습니다. 앱만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볼 수 있는 M과 U가 있는 경우 MCU가 있는 보안 인베디드 시스템에 이상적이거나 디거 시스템에 포함되어 궁극적으로 추가적인 리눅스 캐피탈 코어로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 번째 머신 슈퍼바이저 및 사용자 모드가 될 것입니다. 이제 프리빌리지 모드에 대한 보안으로 RISC-V에는 코어 레벨에서 표준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코어에 있으며 표준이며 100%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를 PMP 또는 물리적 메모리 보호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부 사항과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스템에 있는 메모리 맵입니다. 이 경우 코어 자체에 등록이 됩니다. 또한 머신 모드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슈퍼바이즈 모드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일련의 메모리 연속 공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메모리를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메모리 맵 리소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하드웨어 검사에 있어서 폴리시를 지키든 그렇지 않든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견고하고 탄력적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 프리미티브를 추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실제로 동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멀티존 트러스트 실행 환경이 하는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티브와 많은 다른 시스템 부분을 실제로 활용하고 조정하여 이와 같은 것을 개발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보여드렸던 사용 사례와 동등한 것이지만 이 경우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안전합니다. 이 세로 열을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이 블록들을 볼 수 있으며 고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고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폴리시가 설정되면 한 영역의 손상이 다른 영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멀티존에서도 곧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빈밀과 경로 그리고 그 암호를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술은 확실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을 당하고 결국 침입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반은 나머지 시스템으로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소리를 내려면 완전히 분리된 스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스택을 사용하게 되고 새 스택을 업데이트하면 시스템을 원격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위반 운영체제 또는 실시간의 조합이 어떤 종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는 다섯 개의 조언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로 가능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멀티존의 동일 보안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큐어워드와 언시큐어워드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리를 하거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분리되어 있고 안전하며 모두 사용자 모드를 실행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의 모든 것을 매핑할 수 있습니다. 램, 롬, IO 및 IRQ 처리기는 하드웨어에 의해 적용되므로 이보다 더 강해질 수는 없지만 소프트웨어를 통해 부품이 정의되고 읽기, 쓰기 및 실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안팎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모든 조합은 실제 코드 베이스는 2KB 미만이며 수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멀티존은 오픈소스 API로 제공됩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표준입니다. 멀티존이 제공하고 있는 상업적 구현은 현재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혼합된 중요도 및 목적에 맞게 설계된 보안 시스템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L1 및 L2 캐시와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코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솔루션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RV32로 불리우며 이것은 16개의 레지스터로 단일 코어 32비트에서 멀티코어 SMP 리눅스 64비트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곧 128비트도 나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용하기 쉽습니다. 코딩이 필요하지 않으며 링크할 파일이 없으며 변경할 파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툴체인 확장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은 바이너리를 실행합니다. 시스템은 바이너리가 있는 경우 보안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며 동일합니다. 상업용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칩의 폴라파이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했듯이 이 모든 것이 진짜이며 폴라파이어에서 실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일반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인터넷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연결되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게이지에는 로봇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난감이고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인베디드 연결 장치라는 사물용 콘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IoT라고 부를 수도 있으며 지금까지 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것이므로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파이어의 리스크5 코어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PMP, 즉 물리적 메모리 보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말했듯이 이것은 하드웨어 표준이며 이것이 없다면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 1.6KB의 플라이밍 코드인 멀티존 레이어를 최고 수준의 권한인 M모드에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리를 제어하고 유지하며
영역 전체에 걸쳐 인터존 통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역 간에는 교차 참조가 없습니다. 그들은 별도로 링크되어 컴파일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언가를 스택에 올려놓으면 당신은 무언가를 되찾거나 숨기는 추가적인 API 체계와 통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 다르지 않은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TCP/IP 지향적인 종류의 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1.6kb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습니다. 로봇팔이나 보호기계의 부분들은 운영체제를 통해 제어됩니다. 이 경우 FreeRTOS를 사용합니다. FreeRTOS 분기 사용자 모두는 다른 영역에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호되고 안전하며 FreeRTOS는 GPIO 라인을 사용하는 동일한 매핑 하드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로봇팔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영역에서 우리는 완전한 TCP/IP 스택을 넣습니다. 이들 모두는 오픈소스 UPL이며 상업적 사용을 위한 라이센스를 수용합니다. 따라서 학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챕 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는 피코 TCP를 사용합니다. 선택한 스택인 GPIB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블럭이 예상대로 이더넷 코어를 구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는 실내의 경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울프 SSL에서 제공하는 전체 스택을 사용합니다. 인베디드에 대한 사실상의 표준인 울프 SSL은 상용 칩 공급업체이며 마이크로칩에 칩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 사용되는 하드웨어는 OTP 또는 퍼프 또는 퓨즈입니다. 우리의 경우 우리는 비용 절감을 위한 요청으로 인해 플래시의 인증서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모델은 안전합니다. 네 번째 영역에는 콘솔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보안 기능을 행사하고 얼마나 강력하게 분리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것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따라서 화면 왼쪽에 표시되는 파일을 쓸 수 있다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시스템을 보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일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파일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설계자가 항상 노출될 수 있는 전체적인 복잡성입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탄력적입니다. 코딩도 없고 딥백킹도 없습니다. 선언할 수 있다면 해당 전송 보안 시스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영역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감각을 제공하기 위해 첫 번째 영역은 FreeRTOS를 실행하고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번호 16은 해당 영역에 매핑되며 이 경우 LED가 켜집니다. 로봇팔 장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다른 상호작용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끝이 없으며 영역의 맥락에서 실행됩니다. 알다시피 드라이버 또는 인터럽트 핸들을 실행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리 모델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래밍 플래시를 추가합니다. 정책은 첫 번째 줄을 읽고 실행하는 것이며 64KB이며 주소가 무엇이든 2041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램, 데이터, 다른 주소, 다른 측면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열 집합이며 다른 세 가지는 하드웨어의 일부분이며 그들은 코어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일이 작성되고 나면 두 체인 확장자인 작은 유틸리티가 있는데 전통적인 개발 조기가 끝날 때 영역에 대한 모든 바이너리를 선택해서 다시 말할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바이너리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 언어로도 결국 완전히 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모든 영역이 실행이 되도록 보장됩니다. 프리미티브 커널 스케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커널이 주입되어 매우 얇고 이전 파일이 설명되어 보안 부트 펌웨어로 끝납니다. 이것이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이며 모든 개발자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입니다. 우리는 위협, 하드웨어 위협,
관리, 프리미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CPU를 다음 영역으로 넘겨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전력 모드이며 분명히 이 시스템은 멀티존의 멀티태스킹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역이 인터럽트를 대기하면 시스템은 실제로 인터럽트를 기다리는 저전력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음 두 가지는 내부 통신의 기본 요소입니다. 매우 간단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일부 로컬 데이터의 포인터를 로컬 영역과 보내거나 받을 영역으로 전달합니다. 요청의 소스를 지정하지 않은 것은 보안 수준이 높으므로 스푸핑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시스템은 요청이 오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고합니다. 따라서 인터럽트 또는 트랩 설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합니다. 동기 및 권한 부여 인터럽트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며 어떤 프로세서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티존은 일반적으로 소프트 타이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코어에서 패킹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실시간 타이머를 포함하는 크기 사양이 있습니다. 이제는 플랫폼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는 코어 외부를 의미합니다. 멀티존은 서브 타이머를 제공하는 동안 각각 하나씩 3개의 운영체제를 실행해야 하므로 필요한 타이밍을 연장하는 많은 운영체제나 운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룹은 실제로 고성능 버전의 트랩과 에뮬레이션입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하며 사용자 모드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수정되지 않는 바이너리를 실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너리가 최상위 모드 권한을 의미하는 머신 모드에서 실행되고 있다면 코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랩 및 에뮬레이트를 하고 그냥 잘 동작합니다. 성능 면에서 트래핑 에뮬레이션은 조금 비쌉니다. C 라이브러리를 직접 사용한다면 전적으로 선택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폴라파이어 SoC에 대한 아키텍처를 발표했습니다. 동일한 칩에서 실행되는 보안 실시간 및 리눅스와 관련이 있고 칩에서 멀티존 유형의 마이크로 커널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폴라파이어 SoC는 SoC FPGA입니다. SoC FPGA는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을 위한 단일 실리콘을 가진 FPGA입니다. 에이지 블럭으로 구현됩니다. 회색 상자에 표시되는 모든 것은 에이지 블럭이며 5개의 코어 프로세서 하이 시스템입니다. 4개의 코어 리눅스를 실행할 수 있으며 하나는 모니터 코어로 작동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으로 별도의 영역 또는 해당 코어 내의 여러 영역에서 실행 중인 코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핵심은 서로 결정적입니다.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LT 메모리 서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 BDR 컨트롤러가 제공되며 메모리 보호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우수한 서비스 품질을 갖춘 패브릭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폴라파이어 SoC FPGA는 툴박스에 있는 군용 나이프와 같습니다. FPGA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용자 정의 IP를 구현할 수 있으며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이 있으며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특정 응용 제품을 위한 특정 제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풍부한 운영체제를 실행하기 위한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CPU에 모두 실시간 운영체제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폴라파이어 SoC의 기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코히어런트 CPU 클러스터에서 리얼타임과 리눅스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의 정의는 첫 번째 순서는 결정론입니다. 저는 매번 결정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핵심 중 하나에서 분기 예측 변수를 끌 수 있습니다. 부팅 시 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시작할 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기 기록이 기본 응용 프로그램의 것이 아니므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실행 중인 모든 코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CPU의 L1 메모리 하이 시스템은 밀접하게 통합된 메모리가 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메모리에 로컬 결정적 제로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L2 메모리 서브 시스템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캐시일 수도 있고, 직접 액세스 메모리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같은 CPU 클러스터에서 실시간 기능이 있는 경우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일관된 버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고, 당신은 그 메시지들이 일관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L2 메모리 하이 시스템은 매우 유연하며 CPU는 매우 유연하여 실시간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정론입니다. 실제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 라인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소비되는 CPU 사이클의 양입니다. 그것은 합성 벤치마크이며 우리는 내 모서리에 있으며 우리는 L2 캐시 메모리를 실행하고 트레싱을 하는 합성 응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코어에서 E51에는 메모리를 읽고 쓰는 중이고 기능을 실행하고 인터럽트를 주기적으로 발생시키는 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터럽트 루틴에 대해 실제로 동일한 수의 CPU 사이클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세서 서브 시스템에 결정성을 내장했습니다. 우리는 PMP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리적 메모리 보호를 사용하면 특정 메모리 영역을 특정 코어의 격리, 할당하여 읽기, 쓰기, 읽기, 실행, 다시 쓰기, 캐시 가능 및 이러한 격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종의 보안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많은 보안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폴라파이어 SoC가 폴라파이어 FPGA 플랫폼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FPGA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합니다. FPGA는 비휘발성이므로 프로그램을 즉시 한 번에 켜고 ASIC처럼 한 번에 켜집니다. 그리고 이를 프로그래밍할 때 비트 스트림이 1632메가비트로 비교적 크며 모두 암호화되어 있으며 프로그래밍 방법은 DPA에 내성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 DPA에 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M비트마다 K비트를 알고 있으므로 사이드 채널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키를 굴립니다. 우리는 이조 방지 감지기, 전압, 시계, 활성 메쉬,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된 공급망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SM이 서명한 X.509 인증서를 칩에 내장합니다. HSM은 웨이퍼 제조 및 패키지 테스트 중에 사용하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입니다. 우리는 실리콘 지문과 같은 물리적 복제 불가능 기능을 통합합니다. 키 스토리지의 궁극적인 종류입니다. 칩만 열쇠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 트리 및 상위 레벨 프로토콜을 빌드하기 위한 루트 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좋은 점은 칩만 알고 있고 인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모든 종류의 보안 프로세스 기능 또는 방법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입니다. 임시 난수 생성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 없으면 보안 프로토콜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치에는 대칭,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사이드 채널 저항 암호화 코어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라파이어 FPGA에 있는 것입니다. 폴라파이어 SoC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안 부팅을 통합했으며 외부 경계가 아닌 순서대로 실행되는 5단계 5라인 인 아키텍처를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키텍처 및 물리적 메모리 보호의 특성으로 인해 스펙터 및 멜트다운 공격을 받지 않는 결정론적 코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메모리에 대해 오류 수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안정성 기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메모리는 단일 비트를 수정하고 두 비트 오류를 감지합니다. 이 에러 신호는 실제로 FPGA 패브릭으로 가져와 로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2비트 오류와 스택을 포함할 수 있는 1빈 메모리가 있는 경우 시스템이 신뢰가 없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DoD의 모든 정보를 입수했으며 이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실리콘 부품의 업계 최고의 공급 업체입니다. 우리는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폴라파이어 SoC는 안전하고 훌륭한 SoC FPGA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멀티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헥스5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한국 마이크로칩으로 연락하십시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